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유튜브 영상 30건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의 통신심의 소위는 해당 영상 게시자들과 접촉해 서면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접속 차단 등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심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신청한 것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12개 유튜브 채널 64건 영상에 대해 방심의 통신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방심의는 지난해 4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지만호 씨의 블로그 글을 네이버 측의 시정 요구에 삭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